이성. 그 힘을 빌려 인류는 무지에서 해방됐다. 위로는 별, 아래로는 원자까지 우리는 창조의 법칙을 가슴에 새겼다. 그 힘을 빌려 인류는 당당하게 일어섰고 신의 권위 앞에 공포로 굴복하지 않았다. 이 꺼지지 않는 불신은 인류의 손에서 영원히 이어지니 이제 불신은 브로냐 자이치의 손으로 이어진다. 제1 율자코어와 융합한 후 브로냐는 이치의 율자의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을 얻었다. 브로냐는 적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상대를 해석 상태로 만드는데 율자코어 중의 지식으로 대상의 구조와 약점을 파악해 더 많은 데미지를 가하게 한다. 한 가지 사물의 원리를 이해하면 붕괴 에너지로 그것을 재현해낼 수 있는데 브로냐가 만들어낸 드릴은 그녀에게 완벽한 파괴력의 상징이다. 브로냐가 전방을 강타하여 물리 데미지를 가하고 구조 에너지를 회복한다. 제4격은 드릴을 만들어 적을 공격, 구조 에너지를 대량 회복하고 적을 해석 상태로 만든다. 제4격은 주위에 스톱 어레이를 생성하여 정면과 측면의 모든 공격을 저지한다. 구조 에너지가 충분할 때 연속으로 차지 공격을 펼쳐 강력한 빈결 데미지를 가하고 율자 형태에 진입한다. 율자 형태에서 브로냐는 이능 속성의 적에게 추가 데미지를 가하고 공격 방어 능력이 한층 향상된다. 적이 마비 상태 또는 시공 단열 상태일 때 QTE를 발동할 수 있으며 출전 시 전체 시공 단열 효과를 발동하고 데미지를 가하며 자신의 구조 에너지를 일부 회복한다. 또한 목표를 해석 상태로 만든다. 브로냐의 아머드 모터사이클은 순식간에 극한의 속도를 내어 그녀에게 천둥 같은 움직임을 가능케 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만든다. 해피 스킬, 급속 제동 발동 시 전체 시공 단열을 발동하여 전장의 모든 적들의 움직임을 멈추고 자신의 구조 에너지와 HP를 일부 회복한다. 진급 이후 시공 단열의 영향을 받은 모든 적은 해석 상태가 되어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건 무정한 포화뿐이다. 구조의 힘을 사용해 이치의 율자는 중장 도끼를 번개처럼 움직이고 적을 짓밟는 아머드 모터사이클로 변신시킬 수 있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영감은 현실이 되어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 호버 레이저포로 길 위의 적들을 숙청한다. 라이더. 포격이 넓은 범위의 적에게 극강의 빈결 원소 데미지를 가하고 브로냐는 모터사이클에 올라 전장을 누빈다. 중장 토끼의 무장 시스템은 자동으로 호버 레이저포를 만들어내 화력으로 적을 압살하고 구조 에너지로 목표를 강타한다. 또한 모터사이클은 율자의 데미지를 증폭시키고 구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보충한다. HP가 적을 경우 모터사이클은 리커버리 시스템을 가동해 상당한 HP 회복 효과를 제공한다. 이제 브로냐가 해석과 재구성의 예술로 어떻게 전장을 누비며 적을 가로내는지 감상하자. 전투 초기 기본 공격으로 적의 무리를 제압하며 빠르게 구조 에너지를 모으고 차지 공격으로 주요 목표를 포격하며 사이버 엔젤을 가동해 적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린다. 강력한 적을 만나면 좀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회피 스킬로 위험을 계획적으로 피하고 공격 찬스를 만들어 최적의 상황에서 치명적 공세를 퍼붓는다. 물론 원소 데미지에 강한 적을 멀리하는 것도 잊지 말자. 브로냐는 아직 율자 코어를 완벽하게 제어하지 못해 능력에 한계가 있다. 1000명의 주교 오토는 2명의 이치의 율자와 만났었다. 그들은 모두 이상주의라는 독에 물들어 자신을 희생한 어리석은 자들이었다. 그는 이 숙적들을 존경하고 있다. 그럼 그들의 계승자 브로냐 차이치근 과연 오토가 시험해 볼 만한 적수일 것인가?